차가 대단하네요. 네, 점프대가 좋은 거예요, 점프대가. 이렇게 대고 운전하고 계속 있는 거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 RC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또 한국말로 리뷰를 영상을 하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점프대입니다. 이거는 요번에 신형으로 핸메이 서브컬처 퍼니처에서 새로 나온 점프대인데, 조금 더 작게 만들었어요. 작고, 더 강하고, 가성비 더 좋고. 전에 제 점프대 봤을 때, 굉장히 높고, 이제, 장점이 많은데, 한 단점이 있으면은, 이제 가격 면에서 조금 힘들어 하셨다. 조금 어려웠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사장님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팅 페이스를 하고 있고요. 계속 테스팅 중인데, 지금 점프 한 두 번 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아주 잘 나가고, 이게 오히려 좀 낮고 탄도가 멀리 나가요. 그러니까 롱점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물론 백플립도 가능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우리가 쓰는 파란색, 뭐 주황색 점프대, PVC 점프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점프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낮게 점프를 해야지 차에 견적이 안 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점프를 높이 해야지 우리가 내려오기 전에 컨트롤할 시간이 있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스로틀 컨트롤이라죠, 손가락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컨트롤이 되고 견적이 줄어듭니다. 물론 너무 높이 가면은 중력 때문에 견적이 생기지만, 제가 봤을 때 처음 입문자나 중급자나 상급자는 다 이게 그나마 높이 날릴수록 훨씬 컨트롤하기 편합니다. 저희가 보면은 리치 투포베시, RC 뉴드 81, 뭐 케빈 탈보트 다 보시면은 점프를 높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착지를 잘합니다. 왜냐? 일단 1번 손가락이 좋죠, 당연히. 그거는 뭐 무슨 점프대를 써도 좋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연습을 하면 좋아지죠. 그리고 2번은 높이 점프하는 거.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시간을 벌면서 자기가 컨트롤을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아무래도 점프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면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조금 높이 올라가요. 보이시죠? 탄도가 좀 높이 올라가는데, 제가 원래 쓰던 것보다는 좀 낮아요. 좀 낮은데 이게 굉장히 멀리 나가더라고요, 점프가. 그러니까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면은 여기가 1단, 2단, 3단이 나눠져요. 자,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냐,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다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요 정도 하면은 저희가 보통 쓰는 그 파란 점프대 그거보다 조금 높아요. 조금 높고 퀄리티도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연장을 추가 구매하시는 거예요, 더 높이 나르실 분들은. 근데 가격이 얼마냐. 자, 처음에 제가 말한 이 연장 없는 부분은 사장님이 이번에 15만원 안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죠. 우리가 보통 사는 점프대가 제가 알기로는 13만원, 14만원인데 더 퀄리티 좋고 더 높고 더 컨트롤하기 편한 점프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은 대략 5만원 내로 출시하니까 20만원 안쪽 선에서 이 점프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딜입니다. 좋은 가격이고 아주 저렴하고 더 강해졌고 더 휴대하기 편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1등분, 2등분, 3등분으로 나눠지고 이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6피스인데 뭐 조립이 불편하거나 뭐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시간을 재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조립하는데. 10분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휴대성, 제 차가 스포티지인데 트렁크 반 차지랍니다. 그러니까 소형차 트렁크에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그 파란 점프대 반으로 분리하잖아요. 이것도 반으로 분리하지만 더 작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점프대 3분의 2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휴대성도 편하지, 가격도 저렴해졌지, 강해졌지, 점프를 더 잘할 수 있지, 점프를 더 높이 할 수 있지, 다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점프를 희망하시는 분들, 점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보시면은 우리가 점프를 낮게 합니다. 여기 낮은 시간에서 백플립을 하면은 착지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채공 시간이 낮잖아요.
낮을수록 저희가 더 빨리 백홀립을 돌려야 되고 그만큼 변속기 모변 더 세게 스로틀을 당겨야 되고 그리고 바퀴가 더 많이 부풀려져요. 그러면 바퀴 터지지 모변 무리가지. 근데 점프를 더 높이 하면은 자 봅시다. 백플립이 훨씬 쉬워집니다. 봐봅시다. 훨씬 쉬워지죠. 더 높아질수록 점프가 쉬워집니다. 자 방금처럼 백플립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트릭이 가능합니다. 롱점프 멀리 나가죠. 프론트 플립 요렇게 더블 백플립 가능하죠. 쉬워요. 점프가 저는 지금 트리거를 크게 안 만지고 있어요. 근데 점프를 잘 하려면은 일단 점프대가 높아야 돼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좋아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풀스로틀 갑니다. 자 트리플도 가능하죠. 이 점프 길이를 보이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견적이 안 난다. 지금 계속 시멘트 바닥에 착지를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거는 제 차의 강성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점프는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 컨트롤이 가능하고 착지가 좀 쉬워진다 이 뜻입니다. 저는 점프하러 나가면 견적은 무조건이에요. 저는 견적이 날 때까지 점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백플립, 좋은 착지, 재미를 위해서는 높이 날라야 된다. 아시겠죠? 와 여기까지 날라갔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제가 얼마나 걸리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6, 7, 8, 9, 10 40발 정도 날라왔는데 40발이면은 40m 가까이 되죠? 네, 지금 40m나 날라가요. 풀스로틀도 아닌데 지금 한 85% 스로틀이었거든요. 근데 40m나 날라가는 거면은 굉장한 롱점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시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메가 RC 채널 즐겨주세요. 그쵸? 게스트. 점프대는 보시다시피 잘 버텼습니다. 잘 버티고 역시나 굉장히 튼튼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 밑에 피스고요. 가운데 피스가 있고 위에 피스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타이어 자국 많지만 견적은 없습니다. 제 차는 견적나도 점프대는 멀쩡합니다. 예. 제가 영상 아래 링크를 남길 테니까 handmade.com 꼭 방문해 주시고요. 네이버에 핸드메이드 치시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요. 핸드메이드 스펠링이 HENMAY입니다. 아래 링크 남길 테니까 꼭 방문해 주시고 블로그도 많이 봐주시고 사장님 거의 전화번호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일단은 굉장히 저기 열정적이세요. 지금 우리가 점프를 계속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더 개선을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저랑 피드백 나누면서 요거 두께를 늘리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얘가 숨을 수 있게 흠을 파주고 아니면 끝을 이렇게 하고 가운데를 숨을 수 있게 어차피 차가 열로는 안 가니까 가운데를 더 좋은 제품 곧 출시하니까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뭐 급하신 분들도 있는데 금방 나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메가 아시였습니다. 핸메이 리뷰, 핸메이 점프대 리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하시면은 최고의 점프대를 받으실 겁니다. 아주 잘 되죠?